잘 봐요. 이 돌이 떨어지면 애들이 다 놀라서 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재밌네요. 더 듀엘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듀엘러라는 게임입니다. 뭔 뜻인가요, 이거? 거주자, 뭐뭐에 사는 동물이라는 뜻이네요. 자, 이 게임은 고대 유적의 이제 사람들이 문명을 탐사하고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유적에서 살고 있는 악마의 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악마의 입을 조종하는 건 저고요. 제가 이제 그 탐사하러 들어온 사람들, 탐험가들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되게 쉬워 보였는데 좀 도트 그래픽이고 인상적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만 평가도 좋다고 하네요. 영영은 뭐죠? 아, 팀! 뭐지? 아, 사용 설명서였구나. Click in the ground to spawn. 생성되게 하려면 땅을 클릭하라는데요? 이렇게? Oh yeah. Move near the archaeologist. 저거 어떻게 읽는 거냐? Archaeologist. Archaeologist. 고고학자. 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정말 쉽네요. 뿅. 끝이야? Oh my god. 개쉽네. 리스타트 하려면은 R키를 누르세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바위에 이렇게 안착이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 얘 사진 찍고 있어. 오, 도망간다. 일로와 임마. 오우 쉣. 아, 여기로 못 넘어가네,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아, 바위를 통해서. 자, 온 것까진 좋은데, 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면 어떻게 가? 위를 먼저 죽였어야 된다고. 아, 여기에서 떨어진 다음에 얘를 죽이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네. R키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아! 야, 월드 스 무브 페스터 더 파더 어웨이 더 마우스 이즈. 마우스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르게 적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빙의를 하고 이렇게 툭 떨어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떨어지면 굿. 약간 퍼즐 게임이네요, 그쵸? 퍼즐 게임, 머리 써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먹고 빙의한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리 와서 이 바위를 여기로 끌고 오고 얘를 먹은 다음에 움직여지는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 나 망했어. 어떡하지? 살려줘. 에이? 이 리스폰을 해야 되는 지역을 정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쵸? 아! 여러분 같이 상의하면서 풉시다 이거. 이거는 막 스포 이런 게 없으니까 같이 막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이러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로 떨어지나? 오, 나 푼 거 같아.
게이드. 이렇게 하고 주옥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합시다. 에.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떨어진다. 아 이거 여기가 도망가는 데인가 보다. 이리와라. 아 너무 잔인해. 어머 이거 19세 게임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 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분기점이 있네요. 난이도가 이러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얘를 먼저 먹고 빙의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얘를 먹고 다시 빙의 내려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죽여주지. 7번 난이도. 이건 왜 분기점이 따로 있을까요? 희한하네. 저 우측 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죽여볼게요. 빙의 뽕. 이리 와라. 어? 오 낙사할 수도 있네. 오 대박. 겁이 많구나 쟤네가. 내가 두렵나? 내가 두렵냐고. 야. 아. 죽어라. 얘를 어떻게 잡지?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 쟤 낙사시킬 수 있어? 내가 어디까지 다가가면은 졸지? 친구야? 친구? 괜찮. 왼쪽 위부터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안녕. 일단 돌에 빙의를 해서 너무 많이 갔다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헬로. 어 망했네. 나 되게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안 망했다고요? 아 그러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 진짜 답답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 내가 멍청해가지고. 어떡해. 자 이제 그러네. 제일 맨 마지막으로 죽이면 되는 거였어. 그래 잘 죽어라. 이 문서는 뭐야? 그냥 문서구나. 그래 정말 정말 쓸데없다. 9번. 와 잠깐만. 야 뭐지 이거? 이걸 깬다고? 아 낙사시키면 돼요. 쟤도 낙사. 뭐야 저 입구는 탈출구 아니었어? 그냥 탈출만 하네? 아니 탈출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서 떨어지네? 문으로 안 가요 쟤네. 바본가? 서로 부딪히게 하고. 네 아 떨어질 때 위협이 되는구나.
내가 굳이 안 가도 사람이 가까이서 떨어지면은 도망가네요. 악마는 이렇게 돌과 함께 영원히 묻혔다고 한다. 아, 돌로 돌을 민다고? 와, 개천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나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뭐지, 도미노 살인 배치는? 잘 봐요. 이 돌이 떨어지면 애들이 다 놀라서 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재밌네요. 오, 되네. 아, 주옥 됐어. 자, 네, 나가고 싶어. 하도 냠. 얘를 제일 마지막에 죽여야 되나?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가기에는 불가능한데. 위에서 돌을 최대한 밀어서 활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할 듯?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왜 떨어지니? 나 어떡해. 뿅, 뿅. 왜? 야!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1시 방향 맨, 11시 방향 맨 윗돌을 빠르게. 돌 두 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은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결국 난 이렇게 하고 빰빰빰빰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여기를 어떻게 다시 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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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해서 예이! 이제 어떻게 망했네. 아! 다른 난이도로 가자.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다른 난이도가 없어. 아,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구간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퍼지네요, 난이도가. 아, 이것만 깨고 듀엘러 그만하자. 미쳐버릴 것 같아. 한 시간 뒤. 야,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여러분, 저 알았어요. 봐봐요. 멋있을 뻔했는데, 그쵸? 진짜 완전 멋있을 뻔했는데. 떨어져, 임마.
아, 됐다. 레벨 43으로 한번 가볼까? 43 이거 뭐지? 레벨이 약간 이상해요. 여기 16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뭐죠? 여긴 30을 깨고 여기 다시 11이 있는데? 숫자가 이게 약간 이상한데? 한번 가볼까? 43으로. 뭐야 이거? 에? 아 혹시 텔레포트 되는 거니? 오, 야 대박. 개 쉬운데? 31은 뭐야? 오, 큰 돌에도 빙의가 되네요. 큰 돌에 빙의가 되는데 흉. 아 이렇게 걸쳐가지고 오 안 빠져 안 빠져. 떡갈비다. 아 갑자기 배고파진다. 떡갈비 존맛. 여기에 빙의해서 하나를 밀고 아니 같이 떨어지고 내가 이걸 막은 다음에 얘를 하나 먹어주고 이렇게 와서 이리 와라. 어 내가 두렵네.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보시지. 오 내가 막 움직일 때마다 피가 점점 막 짓이겨가지고 막 점점 선명해지는데요? 시체를 움직일 때마다? 아... 망했네? 어? 저기! 가자! 낫! 낫! 야 왜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여?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걸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고. 낫! 아니 이게 왜 움직이냐고! 됐어 그래도. 다행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자. 어, 깬 걸로 되네? 맵 밖으로만 나가도 이게 죽은 걸로 되는군요. 아, 그만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죽어라! 죽어라! 슉.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간단하지, 뭔가? 이상한데? 야! 잠깐만. 여기에 돌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얘를 어떻게 잡아? 어? 냠. 일단 먹방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대박, 사글. 으이야, 일로와, 임마, 임마, 어디가, 야. 젠장, 죽이질 못했어. 아. 아이고, 나도 떨어지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밀고. 아으! 야 우리 다같이 와버리면 어떡해. 당황했어. 일단 떨구고 이걸 이것만 떨구자. 빠지고 이거 좀 난감한데? 돌로 안 죽여도 되잖아요. 아 맞네. 아 맞네. 나 왜 자꾸 돌로 죽일 생각만 했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지도 않고 내가 왜 깔려 죽이려고 했을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요래요래 먼저 내려가고 대각선 법칙을 이용해서 요래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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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되게 무서운 것 같아 나. 21 뿅 뿅 뿅 뿅뿅 으으으으 뿅뿅뿅 탈출을 안 하네 진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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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거 왜 안 떨어져? 떨구면서 탈출. 됐다. 일단 쟤 죽이고. 제발 너에게 다키를 너에게 다키를 벼가 벼가 응 야 됐어. 아 근데 어떻게 돌아가? 돌 두 개를 우측으로 내리라고요? 여기로요? 여기로 내려서 뭐해요? 자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야이씨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에게 다키를 스킬을 쓰면 됩니다. 너에게 나 알았다. 아니야 몰랐어. 뭔가 막 몸을 비틀게 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니 막 아우 답답해 막 이러면서 오른쪽 돌 2층 만들기 전에 다시 흙으로 가셔서 너에게 다키를 했던 돌을 내리시고 밑에서 2층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내가 밀어서 떨궈야 되는구나. 돌을 밀어서 떨궈야 돼요. 밀어서 내가 직접 떨구지 말고. 아 개어렵다 진짜. 이리 와라. 아. 어?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쌓아? 잠깐만, 이 두 개를 어떻게 쌓아요? 뒤에 거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밀면 되는구나. 아. 아, 진짜 이렇게 깨는 게 맞는 건가? 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엔젤킹 시켜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마워요. 됐지 이 정도면? 슈 됐다. 뿅 슥슥 아 힘들었다. 드디어 깼다. 아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좀 기분 전환할 겸 다른 난이도도 좀 해보자. 뭐지 이건? 엄청 쉬운 거 아님? 야!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아씨 두 번째 건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로와! 아 친구야! 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자 이 돌 하나를 살짝 밀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데? 살짝? 놀래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네 어 개천재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 돌을 떨구고 얘를 죽인 다음에 이리 와서 옮기고 여기로 가서 아 25로 가자. 우린 좀 어려움을 만끽해야 돼요 지금. 너무 쉽게 풀렸어. 바람이 걸려야 된다고요. 바람이 바람 불어와
저길 어떻게 가 임마. 돌을 세 개를 다 쌓으라고? 아 미치겠네. 이거 미트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돌게 만들어버리니 진짜 환장할 노릇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생각을 해봐. 의견을 내보란 말이야. 잘 봐. 너에게 다키를 스킬을 시전하면 돼요. 이렇게 잘 보란 말이야. 이거 쌓아진다고 이거. 자 여기에서 얘를 먼저 죽이라 이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 이해했다. 이 두 개를 먼저 떨궈 놓고. 미안 깜짝 놀랐겠다. 아니 얘도 떨궈야지. 떨구면서 스 다 떨고 그냥 다 떨고고 너에게 다 키를 너도 떨어지고 밀어 아야 으아 저리 가 임마 가라 야 쿵 쿵 아 시체 왜 넣어줘. 아 시체 불쌍해. 피 다 묻잖아 임마. 이렇게 쌓고 에어 좀 각도가 애매한데? 자 이렇게 여기다 싹 딱 붙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미는 겁니다. 천천히 슉 슉 슥 슥 이렇게 굿 뽕뽕뽕 뭐야 이건 어떻게 아 벽 타고 어 그래 아 머리 터지겠는데 이거 왼쪽과 다키를 써요 아 으 으이야 셋셋셋 천천히 너에게 다키를 됐다 냠 으이야 됐고 바위로 얘를 먼저 죽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 바위 두 개를 떨궈서 바위 나머지로 다 죽여야 돼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 못했어. 아 망했다. 어떡하지?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 아! 야 이게! 왜 거짓으로 넘어가! 다시 죄송해요. 이 두 개를 떨구고 여기 다키를 스킬을 시전을 한 뒤에 밑으로 내려가서 얘를 죽이고 넘어와서 얘도 죽이고 꿍꿍 빨리 살려달라고 빌어보시지 하하하하 아 그래도 안 살려줄거지만 다 깼네요 이제 32로 가야될 듯 이제 너비아니로 플레이할겁니다 미트볼 말고 일단 이걸 가지고 야 이 높이 떨어졌는데 죽어? 그래 일단 얘를 먹고 너에게 다키를 스킬을 시전한다 다키를 야 너 왜 같이 밀리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접이식 계단이 만들어졌네요 게이드 으이야 어서 내려오시지요, 돌님. 알았다. 내가 너희를 들여밟고 어!
어? 뭐야 이거? 어? 왜 공중에 떠다녀 무섭게. 하긴 괴물도 있는데 뭐 과학 현상 막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야짜. 어. 넌 못 지나간다. 이리 와라. 아, 여기 나무로 돼 있네요 또. 짜증나게. 아. 좋은 생각이 나. 한번 해 봐야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 됐다. 그래. 정말 쉽군. 히히리기 우구초. 이거 어떻게 떨 거? 알 것 같다. 겁나 세게. 아니, 그렇게 같이 떨어지면 안 되지. 밀어. 밀어. 됐어. 난 위로 찾지. 난 아, 완벽. 너에게 다 길을 사 쭉 됐다. 얘가 길을 막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 둘째 때! 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조금만 나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주지 않길래. 아, 그럼 얘를 여기로 떨구고. 그래. 잘 가. 됐네. 됐어, 됐어, 됐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미트볼은 진짜 필요가 없네요. 예. 39. 아, 밑으로 못 내려가는구나. 야! 망한 듯 허이. Really? T자 모양 떡갈비다! 야! 따! 너에게 다키를. 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오! 오, 나 붙어 있어. 떡갈비가 서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가지고 오자고요. 어, 괜찮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어서 너에게 다키를. What the fuck? 이렇게 해가지고 너에게 다키를 시전해서 자 하나씩 아름다운 크기로 꽂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하드. 아, 떡갈비가 못 가져가네. 아, 미안해요. 다시 너도 떨어지면서 슥. 쿵. 자, 이거를 꽂아가지고 가면 돼요. 이제 됐다. 가자, 돌진자, 가로너비 아니냐, 어딜 가, 야! 아이, 가속도가 안 나, 이게, 뭐, 하면 모서리 있으면. 41. 아, 이게 13이라는 게 그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서군요. 그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59의 난이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 깨자, 이거. 금방 깨겠다. 너에게 다키를 스킬을 시전한다. 갑시다. 숫. 다키를이 안 되잖아. 다키를이 안 돼요. 야, 친구야. 친구야, 조금만 쫄아주면 안 되겠니? 아, 내 존재가 보이지 않아? 야, 임마. 나 여기 있어. 보고 놀래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를 먼저 떨구고 미리 올라와서 T자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티가 아니라 기억이네요. 격격. 격격격. 어, 근데 이름 떨궈지잖아, 이게.
이거 밑으로 내려가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내리고. 야! 야! 저 사이로 도망가게 들어가질 줄 꿈에도 상상 못했네. 와우! 개 놀랐어요. 살살 밉시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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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완벽해. 먹어. 이것도 같이 떨구고, 이리 와서, 돌을 가지고, 라. 완전히 떨구고. 가자! 야! 뭐야? 아이, 기껏 돌 가져왔더니 그냥 쫄아서 가잖아! 아이, 참. 아이, 기분 나빠! 너에게 다키를. 너에게 다키를! 이,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저도 궁금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됐다. 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 돌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뭔가 이상한데? Two hours later.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길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이제 이 미트볼을 가져오면 되는데. 가지고 와야겠다. 됐어요. 아, 잘 죽으시게. 아이고 힘들다. 재밌네요, 그쵸? 재밌는데 뇌가 고통받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라. 점점 어려워지네요. 텔포까지 있어가지고. 아니야, 텔포가 있어서 급 쉬워졌어.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밀어? 난 뭐해? 나도 여기로 일단 떨어지자. 나 이걸 힘차게 밀고, 그쵸? 나도 떨어지고. 뭐야, 막혔잖아? 에? 망했네? 가로 너비 아니로 미트볼을 최대한 왼쪽으로 밀어낼 수 없나요? 아, 오케이. 해볼게요. 흐? 됐다. 야, 됐어, 됐어, 됐어. 뭐지? 쟤 왜 지 혼자 다 바위에 깔려서 죽는 거지? 하고. 너 뭐하니? 깜짝이야. 왜 이거 밀려? 야! 아니 올라타라고. 됐다. 아, 개 깜짝 놀랐네. 이리 와라. 뭐지 이건? 뭐예요 이게? What? 헐, 뭐야? 말도 안 돼. 야, 텔레포트 내가 만들 수 있어. 아, 여기에서 총 5개,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오케이, 됐어, 됐어. 지금 두 개밖에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문이 빛나고 있네요, 그쵸? 개사기인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쉬워지고 있어요. 능력이 생겨서. 생겨가지고.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아, 두 개구나. 자, 여기로 왔는데. 잠깐만. 아, 잠, 생각 좀 해보자. 빨리 나에게 개쩐다고 말해. 빨리 나에게 개쩐다고 말해. 개멋있다고. 개천재라고. 빨리 나에게 말해요!
어, 문이 세 개예요. 하, 또 문을 많이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되게 난감하다. 일단 이 친구는 반드시 돌로 주어야 되고요. 일단 이 돌을 제일 먼저 가지고 오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만들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 뒤에 이 돌을 떨구고 됐지? 뭘 맨사까지야 이 정도 가지고 뭐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맨사를 들어가겠습니까? 머리 아파 그냥 볼래. 일단은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길 먼저 오고 텔레포트를 여기와 나머지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개 여기와 여기와 여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넘어와서 이 돌을 떨구고 일단 너 죽어. 미안해 잘못했어.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미안하다. 아 토할 것 같다. 널 죽이면 안 되는데 그치? 어서 떨어지렴. 잘가. 그리고 저는 여기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게이트를 다시 만드는데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만들어주면 제가 여기로 갔을 때 여기로 가지나요? 어 여기로 와지네요. 어 이러면 대박인데. 자 이거를 아 일단 얘 죽여 성가시오. 그리고 이제 얘한테만 포커싱을 맞추자고요.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가 안 돼. 이해돼 됐어 몇 수를 내다봐야 돼요 이거를. 함부로 섣불리 하다가 엄청나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생각을 더 깊게 해야돼. 훅 갑니다. 잠깐만 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지? 같이 옮겨. 그래 좋은 팩이다. 진짜 아 미치겠네 이게 아닌데. 아 어떡해. 여기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아 이걸 그냥 여기로 넘어가 넘겨트려 보자고요. 가질까? 제발 갑니다 갑니다. 아 됐어 야 됐. 아 진짜 웃겨.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어? 어 버섯 커모드? 뭐야? 야 뭐야 개상이잖아. 헐. 헐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다다. 어? 잠깐만 근데 이제 고고학자가 아닌데요? 아... 헝헝. 아 오케이. 아... 어? 땅속도 쏘는구나. 들키지 않는 방법이 바로 밑에? 근데 아까는 어떻게 쐈어? 에? 좀 더 빠르게 잡아야 되는 건가? 아이 뭐야? 아 뒤에서 아 뒤에서구나. 그러네 뒤에서네. 땅이 아니라 뒤에서였어. 헐 전방을. 나 뭐 아니야 뭐. 어? 아 이거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는구나. 제작진들이 아마 만들다가 때려친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아 진짜 난이도 어렵게 만들기 개힘들다 이러면서. 야 그러면은 이거 주인공이 괴물이니까 그냥 막
다 쓸어버리는 그런 내용은 어때? 어 괜찮은데? 마지막에 그렇게 넣자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다. 어 나름 괜찮은데. 어 이리로 오게끔 유인할 수 있네요.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 알겠다. 고고학자를 떨궈보자. Hello baby. 지금이야. 와 이건 개노답인데요. 와 미쳤다. 아아 비명소리 듣고 뒤돌아봤어 제가. 아 짜증나. 오케이 이렇게 빠르게 죽여버리고. 아스 얘네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뒤로. 그렇게 멀지 않네요 사거리가. 오케이. 아! 어 내.. 야! 하, 이게 보여? 애들 반사신경 왜 이렇게 빨라?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59다. 마지막 스테이지. 뭐지? 얘 누구야? 어머! 어? 얘 누구예요? 죽었는데? 아 피해야 돼? 아 마법사구나 제가. 날 죽이려는 퇴마사인가 본데요? 끝이야? 진짜 끝이야 이게? 이게 엔딩이라고? 야 마지막. 아니 엔딩 크레딧도 안 나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면 보려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쳤어? 깼나봐. 기분이 이상해. 깼는데 깬 거 같지가 않아. 자 이런 음울한 부금과 함께 그러면은 드웰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뭐지? 아쉽습니다. 드웰러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